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을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네. 우리 유한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부천의 별 우리 네. 박현상 차장님. 어떻게 요즘 손님 좀 많이 늘었습니까? 요즘 시장이 조금 나아졌는데요. 네. 예. 일단 저는 뭐 그냥 꾸준합니다. 안 꾸준합니까? 네, 꾸준합니다. 꾸준한 게 좋은 거죠. 네. 네. 오늘따라 박현상 네. 차장님 머리도 좀 더 빳빳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장이 안 좋을 때요. 제 네. 머리가 안 세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세워야 네. 됩니다. 근데 네. 그래서 이번에 머리는 꼭 세워야 돼요. 정프로님도 보니까 전 바짝 이번에 머리 푹 하고 난 이후로 네. 시장이 좀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제 머리로 올릴 수 있다면 머리들 못하겠으니까 우리는 바짝 세워야 됩니다. 네. 계속 세우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세우시고. 자, 그러면 우상향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한 1% 가까이 한 0.8%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1.7% 올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이게 네. 거래소가 0.8% 오르고 코스닥이 1.7% 오른 날은요. 일반적으로 코스닥이 강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거의 비슷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코스피 200 지수는 1.4% 상승을 했고요. 오늘 엔솔이 5.7% 마감 마이너스로 네. 끝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소와 코스닥이 비슷하게 강했던 게 맞습니다. 어쩐지 저는 네. 체감적으로 1.8% 정도 올랐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우리 정프로님이 0.8% 올랐다고 네. 하길래 잘못 읽으셨나? 네. 봤어요. 예, 맞습니다. 아, 에너지 이게, 솔루션 때문에 또. 네. 근데 엔솔이 오르는 날에 또 괴리도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좀 월요일 날이 좀 그랬습니다. 네. 오늘이 수요일이고 월요일 날은 거래소가 5포인트밖에 안 빠졌었는데 네. 막상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요즘은 뭐 이따 최창희 부부장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지만 엔솔 수급 때문에 매일 종목의 등락폭이 좌지우지 되는 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코스닥이 1.7% 정도 올랐는데 이게 이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주도주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저 매매라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식을 장이 좋은 표현을 전 두 가지로 들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오늘처럼 여러 군데 섹터가 같이 오를 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조건에 포함이 되는데 두 번째 장이 좋은 조건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연속성이 없습니다. 요즘.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밑에서 나름 2600포인트 찍고 오늘 2768포인트니까는 160포인트 네.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다라고 내가 이만큼 수익이 나서 매도를 했다라는 분도 굉장히 적고요. 네. 거기에 포함되는 분들은 아마도 리오프닝 정도 매매하셨던 분들이 최근 수익이 좀 낮췄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시장에서 왜 그러냐면은 소위 시장을 그렇게 썩 강하게 보지 못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정말로 강하게 되려면은 정말로 헤비 트레이더 분들께서 이제 그러니까 추세 추종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저 시장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이 요즘처럼 새로운 게 정말로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의 특색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제 다릅니다. 아. 심지어 어제 오늘, 그러니까 오늘 오전과 오늘 오후도 다르고요. 그래서 뭔가 시장에서 교집합이라든지 네. 매매를 할 거면은 교집합을 찾아서 뭐 실적 베이스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연속성이 좀 적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게 지금 그날만 강하고 다음 날은 빠지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고요. 이게 뭐에서 알 수 있냐면은 거래 대금으로 좀 알 수 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 대금이 10조 초반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그저 그런 수준인데 네. 오늘 코스닥이 6조 7천억 나왔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엄청 줄었습니다. 아, 어제가 거래 대금이요? 네. 어제가 9조 5천억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예전에도 할 때 7조 때 한 번 7조 9천억 대가 1월 20 며칠 때 장 안 좋을 때 그때였는데 네. 6조 7천억 대는 모르겠어요. 이제 HTS 수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기도 할 정도로 일단 지금 제가 확인한 수치로는 그렇고요. 뭐 이게 뭐 만약에 내일 만약에 수치 잘못됐다 보도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일단 당황스러운 수치긴 한데 일단은 지금 그 이렇게 좀 집계가 되는 중이고요. 그러면 거래 대금이 이렇게 적은데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네. 파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호가가 많이 비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특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오프닝 종목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리오프닝 종목 중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화상 연결했을 때 1년을 압축해놓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즘은 그 압축해놓은 1년이 또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하는 중인데 오늘 장중에 뉴스가 나온 게 미국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네. 이런 네, 네, 네. 식의 뉴스가 좀 나왔고 마스크 벗으면 작년 4월들에 저 기억하시죠 분님 색조 화장품 업체들 네. 굉장히 강하게 네. 올라갔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클리오랑 CNC 인터라는 회사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 종목들이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을 제가 아침에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못 샀습니다. 못 산 이유는 호가가 100주, 200주밖에 없어요. 한 호가에. 아. 그러면은 매수할 때 뭐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을 살 때 한 번에 사버리려면 호가 4개, 5개 잡아먹어야 돼요. 네. 거래가 많을 때는 그냥 사도 됩니다. 네. 근데 아침에 제가 급등하기 전에 봤을 때는 진짜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솔직히 저도 이제 룰이라는 게 있는데 매수를 할 때 호가를 4, 5개 잡아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걸 사기에도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참여자들의 경우는 오늘 지수가 이렇게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조금 어디를 참여하기가 약간은 애매모호하게 어려운 상태. 그리고 최근에 많이 질문을 받는 게 2800 가면은 예를 들어서 현금화를 해야 되고 네. 혹은 2750포인트 이렇게 좀 전략상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종목을 현금화를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막상 장의 성격에 따라서 그게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2850이 갖다 칠게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로 땡기면은 나머지 종목 안 움직인 겁니다. 그럼 거기서 과연 내가 현금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판단이 나오면서 조금은 지금은 지수상으로는 올라오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에너지 솔루션 이슈 때문에 이쪽으로 시장이 좀 쏠려 있긴 하지만 막상 개별 종목단이라든지 내가 들고 있는 종목단에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기가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 네. 올라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시장에 좀 제가 보기엔 소리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네. 그 얘기를 어느 정도 듣고 보니까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왜 6조밖에 안 나왔는지 좀 알 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한 게 지금은 미국 시장도 리오프닝 관련주,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주, 금리 인상 관련주, 그런 뭐 은행이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네.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바이오, 맞습니다. 그다음에 2차전지. 네. 예, 게임이라는, 그래서 예, 예. 게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리오프닝 관련된 구경제 주식이 많은 거래소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맞습니다. 되고 워낙 네. 거래소 주식 보면 너무나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진짜 뭘 사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까? 가격, 예, 그래서 아마 시장의 관심이 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좀 쏠린 게 아닌가. 아, 네. 근데 만약에 아까 이제 좀 짜친 질문이긴 한데 내가 뭐 하나 살려고 했는데 매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네 호가, 다섯 호가를 잡아먹어야 되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런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제가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을 만 원에 사고 싶어요. 근데 만 원에 뭐 한 천 주 살려고 했는데 백 주밖에 없단 말이죠. 네. 이럴 때 만 원에 백 주 나온 거를 홀라당 백 주만 사고 다음에 또 만 원 나오는 걸 또 나오면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만 원에 천 주 딱 걸어놓고 사람들이 팔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습니까? 일단 그게 거래량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시장의 네. 성격이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여기 위에가 매도 물량이고 여기가 매수 물량이지 않습니까? 호가를 보면은요. 네. 그러면 경험적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장 올라가는 주식인데 매도가 많아요. 맞습니다. 네. 매도가 네. 많이 걸려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뭘 그래? 네. 올라가는데 만약에 시장 메이저가 있다면 전문님이 이제 웃으시잖아요. 네. 이게 원래 그렇거든요. 이게 시장 메이저들은 그 내가 물량을 충분하게 살 수 있을 만큼 호가를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뭐 100개 뭐 2000개 이렇게 걸려 있는 주식들은요. 일단은 시장에서 외면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 프로님께서 아까 뭐 호가가 없는 만 원짜리 천주를 걸어 놨다 쳤을 때는 네. 누가 팔아야지 체결이 되는데 그렇죠. 그때 체결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또 막상 걸어 놓으면. 네. 그래서 뭐 분할로 조금 조금씩 하는 게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아까 우리 박 차장님이 네. 뭐 개인적인 이제 원칙도 있고 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호가
그 올라가는 주식은 이제 호가가 좀 적게 걸려 있고 네. 아, 많이 걸려 있죠. 많이 걸리죠. 오히려 예. 올라갈 주식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일단 거래가 없는 주식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거래가 없는 주식은 네, 네 웬만하면 저기 그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항상 보면 제일 우리가 투자 자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황금성이잖아요. 맞습니다. 유동성.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래가 너무 없는 주식은 거래가 없을 때가 오히려 가격이 좀 괜찮을 때라서 그때 잡아놓는 것이 네. 저는 이제 길목에서 기다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길목 네. 지키기 스타일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없는 종목들 일부러 찾아다닙니다. 네. 네, 네, 그렇고요. 오늘은 네. 좀 종목이랑 섹터별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던 날입니다. 빠르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전문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이 빠진 대형주들이 많다고. 그중에서 실적 좋고 정말 많이 빠진 섹터가 철강 섹터. 오늘 포스코 5.6%, 네. 현대전 3%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섹터. 네. 그래서 오늘 효성화학이 11% 반등 나왔고 근데 오늘 금호석유가 9%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화학 섹터에서도 좀 오른 것도 있긴 있지만은 뉴스 보시면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슈가 그렇더라고요.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총 이전까지 아마 이제 박철환 전 상무가 되겠죠. 그래서 주주 제안을 했다라고 일단 뉴스상에 나왔고요. 네. 주주 제안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좀 어렵다라는 내용 나왔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에 뭔 그런 게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경영권 관련 이슈 같은 경우가 그래서 요거가 이제 밸류에이션이랑 크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 있었다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진짜 특이했던 점은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가 동반 신고가입니다. 매일매일 새롭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네. 장이 이렇게 뜰 때는요. 네. 코스닥도 뜨고 거래소도 뜰 때는 은행주가 잘 안 좋았거든요. 네. 은행보험주가. 근데 요즘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특색을 갖기가 좀 힘들 정도고요. 네. 일단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도 잘 나왔는데 네. 아침에 여미선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KB금융에서 자사주 소각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 확대라든지 그러면 코리아 주식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배당 성향이 낮은 부분이 은행주에서 이제 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주식 측면에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종목이 동반으로 신고가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네, 최근에 또 뭐 시장이 약하면서 우리 비관론자들의 시장이 좀 크게 빠질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항상 귀를 열고 뭐 내 생각과 다른 내가 뭐 주식을 포지션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비관론자분들의 얘기를 또 기울여 들을 필요는 있는데 시장에서 시장이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면 네. 큰 정말 시스템 리스크가 온다든지 하면 은행주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은행주가 이렇게 신고가 나면서 그럴 수가 없고요.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도 보면 은행주가 2018년 초부터 꺾이기 시작해요. 네. 먼저 미리.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비관적인 전망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은행주를 먼저 보거든요. 은행이 제일 예민하잖아요. 네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은행이 대출이 부실해지고 망가지니까. 그래서 최근에 은행주의 신고가 내는 부분은 미국이나 국내나 굉장히 의미 있는 신고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저도 매우 기분 좋게 오늘 좀 바라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채팅창에 얘기를 하시던데 이제 물적 분할 때문에 두 회사가 하나는 울고 하나는 웃었습니다. 그러니까는 CJ E&M이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긴 한데 이제 물적 분할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나왔었고요. 네. 오늘 장중에 좀 발표를 하긴 했어요. 공시로 네. 나왔는데 이게 그 컨텐츠 부분을 분할을 해서 네. 스튜디오를 설립하겠다. 그게 네. 작년 11월 공시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하겠다 이렇게 단언을 한 건 아니고요. 공시 내용을 일부러 이제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방안을 재검토 중이다. 그래서 확진된 바 그러니까 확정된 바는 없으며 네. 그리고 추후 다른 사항이 있으면 1개월 내에 재공시하겠다 이렇게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전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코멘트는 찾지 못하긴 했지만은 네. 오늘 CJ E&M이 9.5%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 반응이 저는 항상 정확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안 하는 걸로 추정하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로닉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LS 그룹에 이제 있는 회사인데 오늘 저기 그 물적 분할하기로 좀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장중에 그래서 마이너스 10% 정도 끊고 어디요? LS 일렉.
LS그룹이요. 뭐 전력회사죠. 전력회사. 전력회사? LS그룹의 전력 배관이라든지 네. 자동화 사업한 회사. 네. 네. 아. 그래서 또 물적 분할해서 또 상장해요? 일단 상장 일정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게 나왔고요. 존속회사가 LS일렉인데 네. 전력이라든지 자동화 사업을 고도화하겠다는 명목이고 네. 분할신설회사가 뭐 전기자동차라든지 그 ESS 등 전력 제어용 핵심 부품을 네. 만드는데 성장을 하겠다. 이런 일단 내용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어떤 식으로 추가적인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 네. 일단 그것 때문에 10% 정도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물적 분할 때문에 안 한다 그래서 오른 회사 그리고 네. 다시 뭐 일단 이런 내용이 나와서 빠진 회사가 좀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서두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리오프닝 종목들이 좀 순환매로 좀 매우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많이 빠졌던 종목 위주로 좀 오히려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네. 신세계그룹의 의류 쪽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오늘 10% 이상 올라서 끝났고요. 네. 오늘 매우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전일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실적도 잘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이게 시장에서 괴를 맞지 않으면 또 빠지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신세계 인터부터 시작해서 의류 관련 섹터도 동반 상승을 했고 뭐 항공도 나쁘지 않았고 호텔도 나쁘지 않았고 네. 좀 특이했던 점이 아모레퍼시픽 네.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컨센서스보다 덜 나왔습니다. 덜 나왔는데 3% 이상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네. 제가 분봉을 보고 있었는데 2시 좀 넘어 발표하자마자 쭉 빠졌다가 네. 조금 이따 다 들어올리는 겁니다. 종가까지. 그러면은 제 이런 현상을 봤을 때는 그 섹터가 이제 어느 정도는 기대감은 있다. 지금까지 화장품 섹터 크게 빠질 때 실적 발표할 때마다 LG생활건강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두 분기 연속 8%씩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그게 아니고 일단 들어올렸다는 점을 봤을 때는 화장품 섹터도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의 순환매로 좀 일종의 시장에서는 바라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데 그 이제 그 우리 코로나 그 오미크론 관련해서 정부에 발표한 게 이제 그 60세 이하의 중증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셀프 치료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그 소식들이 굉장히 나오는데 그래서 원격으로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들이 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장중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출입 명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폐지 검토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나왔어요. QR 찍는 거? 네네. 네, 그 뉴스 있더라고요. 네, 그런 뉴스를 봤는데 그게 오후에 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TJ미디어가 팍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떴는지 모르겠어요. 노래방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정말로 시장에서는 뭔가의 하나하나의 뉴스단에서 워낙 많이 종목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호재에도 빨리 반응을 하고요. 네. 악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빠지고요. 이게 지금 센티가 좀 강한 시장에서 좀 이렇게 나타나는 중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 소재 쪽에서 나노신소재가 한 11% 정도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지금 소재 쪽도 굉장히 약하다가 지금 좀 오르는 중이고 에코프로 BM도 3%, LNF 1.8%. LNF 어제 실적도 잘 나오긴 했는데요. 막상 실적이 잘 나온 종목보다는 오히려 낙폭과대라는 센티가 좀 과다했던 쪽에서 좀 더 빨리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특징이 그거다라고 좀 저기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좀 빨리 이제 이건 좀 궁금해하실까봐 위메이드가 지금 시간에 하한가 나왔거든요. 위메이드? 네, 네. 왜요? 아마 실적 발표를 제가 보고 있었는데 3시 20분에 3시 동시효과대 발표했을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크게 저 차이가 없었는데 4시에 그 시간의 물량 시작하고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일단은 지금 하한가로 6시에 마감이 됐는데 실적 발표를 좀 봤어요. 봤는데 4분기 그 영업이 컨센서스 763억인데 발표한 게 2,500억 나왔거든요. 엄청 잘 나왔네요. 엄청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액이 3,500억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3,500억 매출액에 영업이 2,500억이 진짜 잘 난리 나는 거죠. 상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저도 이제 코멘트를 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울 정도면 왜냐하면 코인 생태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저도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시간에 빠졌는데 위믹스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여기서 이제 작년 매출의 2천억 정도 이상이 위믹스 유동화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게임이 재밌고 그러니까 미르프 매출이 정말로 많이 2천억 이상 나오고 이랬으면은 괜찮은데. 조금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시장에서는 좀 뭐 과할 수도 있고요. 이게 매일 반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실적은 이런 상황인데 시간의 상한가 나오고 있고 아마 오늘 밤에 내일 사이에 많은 분들의 분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시간에서 나오는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날 정규장에서는 좀 더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빠졌으니까 내일 안 좋다? 실적이 좋은데 떨어진 건 이상하다? 이런 부분을 좀 단순하게 바라보기는 네.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요 지금 시간의 하락 부분이 이렇다 정도? 그리고 아까 좀 댓글 보니까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시간의 있습니다. 시간의 하한가인데 그 가격에 체결이 많이 됐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결은 꽤 됐습니다. 꽤 됐어요? 네. 만약에 그 가격이 많이 됐으면 좀 걱정할 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그렇죠. 일단 뭐 네. 지금 시간의 가격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건 거의 없습니다. 예. 시세로 봤을 때는 근데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뭐 NLS분들 평가라든지 네. 이건 뭐 요게 중간 내용이 나온 게 위믹스 코인 갑자기 코인 시장 보니까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코인도 네. 예. 그래서 좀 뭔가 변동성이 매우 커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네. 좀 내일 살펴보시면서 좀 정규장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2월 9일 시장 상황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금요일에 오시나요? 네 옵니다. 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